네, 안녕하세요. 인왕국입니다. 자, 계속해서 트래킹한 씬을 마야로 보내보죠. 우선 제가 테스트 오브젝트 손은 지금 없앴고요. 익스폴트해서 마야 2011 파일로 MA 파일로 지정을 할 거고요. 네, 저장 위치는 예, 알로 씬 매치무브라고 새로 폴더를 만들었고요. 요 이름으로 덮어씌우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테스트로 내보냈던 거고요. 요걸로 그대로 덮어씌워서 작업을 해보죠. 자, 나갔습니다. 자, 익스폴트 씬 해보죠. 익스폴트 씬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네, 성공적으로 익스폴트 했다고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 씬을 내보내봤고요. 또 계속해서 마야에서 또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야를 로딩을 했고요. 파일 오픈. 자, 세 번째 씬에서 매치무브 파일에서 세 번째 파일을 찾아야죠. 이걸로 저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파일이죠. 두 번째 파일 매치무브 열어보죠. 네, 포인트들이 이렇게 로케이터로 나왔습니다. 자, 쭉 보시면요. 네, 이게 이제 뒤에 이미지 플랜이고요. 이게 트래킹 포인트들이네요. 자, 우선 이미지 플랜을 명확하게 좀 보죠. 근데 가려져 있네요. 너무 멀리 있어서 디스플레이가 안 됩니다. 퍼스펙티브 뷰에 니얼 클립, 파 클립을 좀 조절을 해주죠. 네, 얘는 0.1 정도만 넣으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미지 플랜에서 네, 그 영상을 좀 갖고 와보죠. 네, 역시 이미지 시퀀스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메라 관점을 보죠. 보시면, 네, 요렇게 해서, 트래킹이 잘 되고 있네요. 이 포인트들이 지금, 네, 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6m 정도 되는데요. 네. 감안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퍼스펙티브 뷰에서 멀리 있는 카메라, 멀리 카메라에 있는 로케이터들을 좀 찍어보죠. 자, 이 뒤쪽으로 지금 로케이터가 있는데요. 자, 이 친구는 뒤쪽 좀 보내줄 필요가 있네요. 자, 이미지 플랜의 뎁스에서 900이니까 최소한 한2000 정도는, 2000 정도는 너무 먼가요? 2000 정도는 돼야지. 네, 네, 됐습니다. 이쪽으로는 더 이상 없고요. 자, 똑같이 니얼 클립, 파 클립이 지금 너무 파 클립 멀어서 이런 증상이 벌어지는데요. 이렇게 맞춰 보죠. 네, 좋습니다. 여전히 맨 뒤에 있는 친구가 멀리 있는데요. 아마도 이 친구가, 자, 제일 멀리 있는 친구 같은데요. 이거 좀 키워서 놓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뎁스를 멀리 가보죠. 네, 3000 정도 가보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저 로케이터가,
네, 위치를, 맨 마지막 위치를 얘기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몇 개만 좀 찍어오죠. 이 친구가 지금 사이드맨이고요. 지금까지 압축이네요. 그다음에 이쪽, 바깥쪽 한요 정도 되는데 이 친구 한번 찍어볼까요? 이 친구가 지금 찍고 있고요. 그다음에 몇 개의 포인트 좀 찍어보죠. 요 친구, 그다음에 도로 쪽에 이렇게 몇 개의 트랙 포인트들을 좀 찾아냈습니다. 자, 이 트랙 포인트들은요, 퍼스펙티브에서 보시면 크게 표시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제가 스킬을 바꿨기 때문에. 자, 폴리곤 메뉴에서 메쉬, 자, 크리에이트 폴리곤 툴로요, 스냅을 찍어서 모양을 한번 찾아보죠. 자, V스냅, 이렇게까지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이게 지금 실제 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면, 근데 저쪽까지 좀 길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쪽도 몇 개의 포인트를 좀 찾아내보죠. 자, 전체를 좀 키워보면요. 저 끝에까지 포함되면요. 메쉬, 크리에이트 폴리곤 툴에서 마저 좀 연결을 해보죠. 자, V스냅 들어가고요. 여기 하고, 이 친구 좀 위에 있는 친구들이네요. 얘네들을 좀 밑으로 내리죠. 아저씨가 여기로 들어갔고, 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요, 기본적인 지금 면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좋습니다. 두 개의 면은 좀 합쳐보죠. 메쉬 콤바인 하고, 멀지 해서 하나의 면을 만들고요. 자, 하이퍼 쉐이드에서 자, 2D, 체커 좀 갖다가 테스트 좀 해보죠. 이 친구는요, 새로 램버트 좀 씌우고요. 램버트, 그리고 이 친구는 체크 무늬로 컬러를 좀 가죠. 네, 6번 모드 해서 한번 보면요, 안 좋네요. 폴리건 크리에이티브로 가보죠. 오토매틱 플랜, 플래너 매핑, 플래너 매핑을 좀 해보죠. 플래너 매핑을 해서, 자, 플래너 매핑을요, 이렇게 매뉴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플래너 매핑을 Y축으로 한번 프로젝션을 해볼까요? 네, 이게 훨씬 낫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자, 누리고요.
전체적으로 줄여서 타임들을 쭉 깔아보죠. 자, 제가 알고 있는 건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의 길이가 한 6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할 꼭 맞춰준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요. 이 체크가 조금 더 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 1도까지 해보죠. 하나, 둘, 셋, 넷, 예, 여섯 개 정도 됐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그러면 5번, 6번 모두 놓고요. 한번 보죠. 이 친구는 지금 너무 많이 이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긴 해요. 볼텍스 눌러서 보시면 이 친구가 여기 있는 친구인데요. 좀 많이 벗어나 있긴 했죠. 그래서 좀잘안 보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놓고 한번 보죠.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네, 자, 맞습니다. 자, 하이 퀄리티 렌더로 좀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로케이터는 좀 하이드하죠. 네, 이제 트래킹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좀 테스트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친구들은 여전히 좀 멀어져도 될것 같아요. 에디 메쉬, 익스트루드 해서 이렇게 좀, 네, 좀 넓은 영역에 퍼트려져 있어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쪽도 수평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요, 전체적인 수평 분위기에 맞춰서 됐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플레이 블러스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퀵타임이고요. PNG 스케일 0.5고요. 저장 위치는 아마 무비 파일로 저장이 될 겁니다. 자, apply 자, 만들어 보죠. 자, 저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PB 파일 플레이 블러스가 다 완성이 됐고요. 플레이 해보면 꽤잘 체킹이 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스트 모델까지 좀 해봤고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CG를 집어넣는다면 그림자를 캐스트할 수 있는 그림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영역이 되겠네요. 네, 트래킹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남국이었습니다.